안녕하세요. 소확행 다육입니다. 제가 요즘 화분에 미쳤나 봅니다. 얼만절만 화분을 들이기 시작하면서 들어가 보면 예쁜 화분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는 밭두렁 화분은 사이즈가 조금 작은 아이들이었고요. 그 전에 산 것들은 또 다육이 심기 좋은 화분인데, 이번에는 다양한 사이즈의 화분이 7종으로 요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또 드렸답니다. 예. 사이즈하고 요런 거, 또 여러분하고 같이 언박싱 하면서 공유 한번 해볼게요. 예. 화분을 다 꺼냈는데요. 요게 화분 이름이 시즌 7종 특가 20% 세일입니다. 제가 20% 세일하길래 얼른 데려왔는데요. 20% 세일을 해가지고 62,500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상으로 보실 때 화분을 보시는 거랑 그림으로 보는 거랑 실제 화분을 받았을 때 다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이즈가 적은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세 사이즈를 꼭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죠? 예. 저번에 밭두렁 화분은 제가 이제 작은 아이들 심어주기 위해서 했던 아이고요. 요거는 그러니까 다육이를 국민 다육이 뭐 애지간한 아이들 심기에 딱 좋은 화분 사이즈는요. 9에서 10 사이즈입니다. 예. 그거보다 조금 더 크면 뭐 조금 더큰 대로. 근데, 9에서 10. 요게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예, 높이든, 지름이든요. 그래서 요걸 사이즈를 살펴보니까 하나는 좀 작은데 대부분 사이즈가 괜찮아서 한번, 데려왔는데요. 요게 62,500원이면 7종에 화분 사이즈가 괜찮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렸는데 하나씩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는 포장을 아주 희한하게 해요. 예. 요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쁘죠? 예, 제가 해둔, 사이즈 캡처해둔 거 있거든요. 저는 화분 구매할 때꼭 그렇게 합니다. 캡처를 해둬요, 정확하게. 그래야 화분에 왔을 때, 다른 그게 없더라고요. 예. 요렇게 다 꺼내놓고 상세 사이즈 또 말씀드릴게요. 예, 요렇게 해가지고, 화분을 다 풀어갖고, 요 작은 테이블에 한번 두어봤습니다. 요거 상세 사이즈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화분 두 개는 충분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요게 딱 사이즈가, 다육이 심으면 딱 좋을 사이즈 화분을 제가 일부러 요게 선반에 한번 두어봤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또 요 하나하나 상세 사이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아이는 모양은 다 제각각입니다. 근데 아주 멋집니다. 저는 꽃화분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살짝 그래도 너무 화려하지 않는 게제 취향인가 봐요. 예. 요거는요 사이즈 제가 또 해놨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요게 8.8에 10.1이에요. 그러면 요 지름이 8.8이고 높이가 10.1이란 말이죠. 근데 아랫부분에 보면 여기 배가 볼록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살짝 군생 있죠? 군생 목대 살짝 올라오는 애들 예, 심어주면 아주 멋질 사이즈입니다. 예, 요 정도면 웬만한 다육이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소개드리고 이쪽 선반으로 한번 옮겨봅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아주 연보랏빛 바탕에, 예, 요런, 이게 다 이렇게 파낸 것 같아요. 그죠? 예, 조각. 예.
그래서 가격이 그냥 그림만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사이즈가 8.5에 10입니다. 높이가 10이죠. 예. 요게 8.5입니다. 근데 요것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배가 볼록하게 나와 있어서, 아까 저 아이와 마찬가지로, 그런 종류, 예, 국민 다육이, 뭐, 요런 아이들,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우, 예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아이요. 다홍색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아주, 완전 뒤편만 빼고, 모양이 어느 방향으로 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놔도 괜찮고, 여기 놔도 괜찮고, 이렇게 놔도 괜찮고, 뒷부분만 이렇게 아무런 문양이 없습니다. 요거는 지름이 11에 높이가 9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넓어요. 예. 이러면, 자구 바글바글한 국민 다육이 같은 경우, 아주 작은 창다육 정도는 들어갑니다. 요 화분은요. 예. 요렇게, 예. 또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노란 화분요. 제가, 노란 꽃을 참 좋아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삼면에, 이렇게 문양이 들어가 있고요. 뒷면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사이즈, 요 아이 사이즈 좋습니다. 11에 9.5요. 예. 11에 9.5면 애지간한 다육이 다 들어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굽은 안정적으로 예, 사각 굽입니다. 산발이가 아니에요. 예, 사각이 아주 안정감 있습니다. 산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깔망 같은 거 깔지 않으면 약간 흔들리는 경향이 있는데 굽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또요 아이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엔 요 아이요. 딥그린색입니다. 딥그린. 예.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삼면에 꽃과 뭐 요런 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입구를 보시면 약간 뭐 완벽한 삼각형은 아니지만 살짝 둥근 삼각형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 요 아이는 사이즈가, 예, 12.5에 9.5에요. 예. 아까 노란 화분하고 마찬가지로, 예, 어떤 다육이라도 애지간한 아이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요 화분은 제가 저번에 처음에 얼망절망 화분 7종, 거기 시즌 7종, 그때도 드렸을 때요 화분은 와가지고 제가, 파스텔, 심어줘가지고 분갈이 한 모습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아이도 사이즈 괜찮습니다. 예, 12에 9에요. 예, 파스텔이 저희 집 파스텔이 대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목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고 2두인데 여기 파스텔 색감이 아주 진짜 이쁘잖아요. 그래서 요 빨간 화분에 한번 심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화분은 요 화분입니다. 요렇게 보시면 한번 차이 나죠? 요 화분은 서비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죠? 근데 아주 앙증맞고 이쁩니다. 색감도 이쁘고. 그죠? 전 요런 화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원래는 드리고 싶은 화분이 요거는 지름 8, 높이 7.5. 예. 요 예쁜 아이 심어주면 아주 앙증맞고 멋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화분이 따로 있었는데 그게 단종이 돼가지고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님도, 제가, 보여드린 화분 마음에 드신다 해가지고 같이 주문할까. 그렇잖아요. 배송비 아끼려면 우리가 또 공동 구매를 해야겠죠.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화분이 따로 있었는데 그게 단종이 돼가지고 마침 이게 20% 세일로 올라와서 이렇게 드리고 됐습니다. 그 화분 이름이 그게
누꽃잠이라는 학원이었는데요. 그게 단종이 됐답니다. 예. 제가 꼭 가나 다라 마바 이렇게 세트가 있었는데 구독자님은 나세트 라세트를 원하셨고 저는 또 다른 세트 이래갖고 네 세트를 주문하려고 전화했더니 예, 그게 저는 유약 발린 화분을 크게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유약을 발라서 새로운 상품으로 출시가 됐고 기존에 유약이 많이 발려져 있지 않던 화분은 단종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나왔을 때 얼른 해야 되지. 뭐 베로타가 뭐 의한다고 드려야지 하고 막 하니 저는 조금 망설이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못 드리게 돼가지고 대신 요 아이를 드리게 돼가지고 선반이랑 같이 언박싱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얼망졸망 다육이 화분 밴드가요. 그거 한답니다. 밴드를 개설해가지고 지금 밴드 식구들이 많이 늘긴 했는데,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이나 이 화분 사기가 참 힘드신가 봐요. 매일매일 새 상품이 또 업로딩 되고 이러니까, 지난 상품을 보면 구하려면 밑으로 다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변장님이 네이버에 얼망졸망 다육이 화분 카페를 개설하셨답니다. 그래서 카페를 개설하셨는데 개설 기념으로 사다리 타기 게임을 해가지고 그게 참여 댓글 다시는 분 중에 가입 벤, 저거 카페 가입하시고. 참여합니다. 요 댓글 다시는 분 중에 사다리 타기로 50명을 추첨해가지고, 다육이 전용 분갈이 흙 6리터짜리 대용량이죠. 하나 하고, 우리가 분갈이 할때 쓰는 그 플라스틱 그샵 있죠. 삽. 예, 흙포 담고 뭐 하는 거. 그거 하고 세트로 해가지고, 요렇게 한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번에 밴드에서 그 세트를 사다리 타기에 당첨돼가지고 이번에는 참여는 안 했습니다. 저만 자꾸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다른 분들 한 분이라도 더 행운을 가져가셨으면 해서 예 오늘은 이제 이렇게 선반하고 제가 드린 화분하고 얼망절망 다육이 화분 카페까지 이렇게 안내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